아니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. 아 우리가 한번 기루 언니 나 선욱이 같이 방송을 나갔어. 예능 방송 나갔는데 선욱이가 너무 긴장을 한 거야. 아 진짜? 아, 누나들 저 너무 긴장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내가 야 선욱아 하던 대로 해. 뭘 긴장을 해. 너 잘하잖아. 그랬더니 아 누나 근데 저 이런 방송은 아직도 떨려요. 이러더라. 그랬더니 갑자기 기루 언니가 야 발을 이렇게 안 꽂아. 맞아 맞아. 그게 포인트야. 선욱아. 방송은 물 흐르듯이 숨 쉬듯이 하라고 뭔 말해 이러는 거 어때? 아, 내 누나 이러는 거야. 물 흐르듯이 하라고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촬영 들어가는 거기 대기실 앞에서 뭐라 했잖아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승기로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귀엽다 귀여워. 물론 왜 그랬어요? 지금 여기 오면서도 항상 늘 긴장을 긴장 해서 긴장 보세요. 선욱이가 너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선욱아 방송 구경하듯이 하는 거야. 물 흐르듯이 그냥 구경하다가 껴들어 볼까 하면 쓱 껴들고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죠. 이거 직접 넘어지는 거야. 그래서 직접 나 어떻게 했어요? 직접 나 어떻게 했어요? 자 녹화 1분 전입니다. 할 수 있어. 여기 플러스 이런 말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안 돼. 옛날에 그런 선배님들 많았거든요. 지상현 선배님이 야 개그맨들이라고 연기하면 가서 막 오버하고 어 이렇게 놀릴 거 어 이런 거 진짜 하지 마. 할 거면 제대로 해. 근데 이제 대장을 봤더니 참 그만. 여기 침통 보십시오.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저 바퀴였나 봅니다. 맞아, 그런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이에요. 할 수 있어. 아, 마음 편하게 가주세요. 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? 너가 최고야? 되게 싫어. 할 수 있어. 근데 이 정도 그런 느낌은 총장밖에 있는 것 같아. 나선욱 딱 지나가면. 결국은 선욱이 겁나 잘하고 난 겁나 떨어가지고.